도시를 가로지르는 남한강 물길 따라 자연이 빚어낸 작품이 수줍게 얼굴을 드러내고 맑고 깨끗한 강물은 대지를 적셔 비옥한 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시민이 바라고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여주의 내일이 이곳 남한강으로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언제나 그랬듯이 모든 행정의 중심에 사람을 두니 답이 보였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도시재생 프로젝트. 그 시작은 여주 시민을 하나로 연결하고 이어주는 문화예술교입니다. 여주시는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구도시민 남단과 신시가지인 북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연결하는 근접한 도로가 없어 같은 여주 안에서도 단절되듯 살아왔습니다. 단순히 공간적인 연결을 넘어 과거와 현재를 잇고 서로 다른 삶을 잇는 매개체가 되어 활력 넘치고 모두가 잘 사는 하나의 여주를 만들 것입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누구나 즐기며 쉬는 힐링과 문화의 공간으로 매력적인 여주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풍부한 수변 자원을 활용해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도시 전체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네트워크로 엮어내는 새로운 도전. 이제 여주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 친화적인 도시, 걷고 싶은 도시, 지역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람 중심, 행복 여주. 이렇게 한 번 더 시민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